예, 안녕하십니까. 크리스쇼입니다. 오늘은요, 오늘은 또 접속사입니다. 접속사 중에서도요, when이에요, when. when 구문에서 주어 동사가 생략. 그렇죠? 주어하고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. 그 안에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밑에다 예문을 갖다 놨는데요. 자, 보십시다. When I was young, I was pretty. 내가 어렸을 때, I was pretty. 나는 이뻤답니다. 귀여웠답니다. 괜찮으십니까? 근데 이런 문장에서, 이 문장 어떻습니까? when 나왔고요. 그 다음 주어, 그 다음 어떻습니까? 동사 다 나왔어요. 그렇죠? 주어, 동사입니다. 근데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?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?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When I was 0에서, 그쵸? 그리고 뒤에 나오죠. I was pretty. 이 중요한 게 이 I가 주어도 빠지고 날아가고요. was도 날아가고. 그쵸? 그래서 어떻다? When young I was pretty. 요런 패턴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괜찮으세요? 그럼 선생님, 얘네들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? when이 접속사를 쓰면 접속사라는 거 어떻습니까? 뭐 단어하고 절을 이어주든가. 근데 어쨌든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주어동사를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괜찮으세요?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?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거는요, 뭐 분사 개념도, 분사 구문 개념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좀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가는데요. 오늘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고 굉장히 간단하게 가볼게요. 언어적으로요. 이거 직역해 봅니다. When I was young,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귀여웠다. 어떻습니까? 가능하죠?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귀여웠다. 자, 이 문장, 이 문장, 새로 만든 문장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어렸을 때 나는 귀여웠다. 어렸을 때 나는 귀여웠다. 어때요? 돼요? 안 돼요? 되죠? 그죠? 언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. 한국말로도. 얘네들도 그래서 어떻습니까? 요렇게, 어? 요렇게 이 I was요.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, 이 주어 동사가 없어도 충분히 문장 전체의 의미를 추론하고 유추할 수 있고 해석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잖아요.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. 이건 여러분들이 꼭 뭐 외우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. 왜?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보시다가 여기는 왜는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가 없지? 아, 이거 뭐 딴 거 아닐까? 뭐 이러시면서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고민하시니까 어떻습니까? 오역을 하실 수가 있고 오역을 하니까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된다라는 약속만 완전히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? 예, 여러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하게 준비해 드릴 테고요.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.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